이제 결혼이라든지 뭐 장례식 할때뭐 부의금 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다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 다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네.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는 현금이에요. 무상으로 받는 것은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의 원칙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축의금, 부의금,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것까지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통상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만 알지 말고 그좀 사유를 좀 알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과는 관련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누구 거냐? 되게 궁금해해요. 그렇죠? 작가님도? 이 법원 판례에 보면은 결혼 축의금은 자녀 앞으로 들어온 것을 빼고 나머지는 부모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써야 돼요. 그게 증거자료 되겠네, 나중에. 그러면요. 부모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금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 상주들, 상속인들 관계없이 부의금은 들어온 거다 하나로 모아서 장례비용, 뭐 이런 거다 쓰고 남잖아요. 남은 것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공동상속인.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가 둘이 있었다 그러면 요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요세 사람의 그 상속 지분별로 나누도록 돼 있어요. 상속 지분별로. 상속 지분별로 나누도록 돼. 되게 재미있죠.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결혼 축의금, 부의금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요거 재미있어요. 자녀 결혼 시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나 부모가 사망 시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어려울 땐 사회통념상이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범인의 금액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딱 법원 판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례가 축의금, 부의금, 증여세 때렸다는 거잘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서민 사회에서는 그렇죠. 예, 못 들어봤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 축의금 부의금의 증여세 판단은 사회 통념상 인정 범위 이내면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게 명문화된 게 없어요. 얼마다라는 게 없다는 아, 거죠. 없어요. 그래서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세법으로 보면 증여인데 과세된 사례는 없다.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다만 보면. 이제 주의할 게두개 있어요. 이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자녀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금 출처로. 이때는 방명록. 그 다음에 축의금이나 부의금 리스트 명세, 그 다음에 청첩장이나 부고를 누구누구한테 보냈다. 이러한 그 입증 자료가 있으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명록이나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하네요, 이렇게 그게. 보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천 명이 왔다. 천 명이 올 정도면 아마 기본 단위가 한 10만 원안 될까요? 그럼 1억 그 정도 가는 거 정도죠. 아니에요? 예,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의금 총액, 장례의 경우 부의금 총액이 클 경우가 많아요.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을 상속인 중한 사람이 다 가질 경우가 있어요. 야, 다내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몽땅 가질 때가, 조금만 주고 몽땅 가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장례비용 빼고는 공동 상속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축의금이 진짜 약간 불법 증여, 네. 약간 이런 거에로도 갈 수도 있겠죠. 이게 그냥 몰래 주고 그냥 축의금 네. 들어왔다고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통념상이라는 네. 그게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까지 그래도 부모님들 자산이 있을 경우를 얘기했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빚이 많을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어린 깐난 아이인데, 부모님이 사고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잔뜩 빚만 있었다. 네. 그럼 이제 빚이 이제 상속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되나요? 뭐. 아, 이 부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네. 이 부모님이 사망하면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망하신 부모님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냥 승계됩니다. 내가 받기 싫어도 그냥 승계돼요. 이거 평소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운 좋게도 재산을 많이 남기고 사망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죠. 그런데 빚만 잔뜩 남기고 사망하면은 상속인들이 부모님 빚을 갚을 의무를 승계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 또 하나는 한정 승인 제도. 한정해서 상속을 승인하겠다 내가. 이 두 가지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상속인의 재산이건 빚이건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상속 포기는. 그러나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님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겠다. 그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에게 뭐 지문별로 해서 나에게 상속된 게 2억 원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다 이제 상속세 신고해서 보니까 나에게 돌아온 빚이 내 몫이 1억 5천이었다. 2억 원 받았잖아요. 1억 5천을 갚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5천만 남잖아요. 1억 5천을 내가 받은 상속재산에서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 그러나 반대로 내가 1억 원만 상속을 받았는데 나에게 할당된 빚이 2억 원이다. 그러면 한정 승인 제도를 신청하면은 나는 1억 원만 받았잖아요. 1억 원만 빚을 갚는 거예요. 2억 다 안 갚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돈 내에서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빚이 얼마든가. 받은 돈 내에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건 한정 승인 제도예요. 한정 승인 제도는 그냥 이럴 때 활용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뭐 15억짜리인데 이게 그냥 뭐 상속 그 증여 가액을 봤을 때 13억으로 했다. 그 2억이 남잖아요. 근데 빚이 20억이에요. 그럼 나는 10억짜리 아파트 받았지만 13억으로 받은 걸로 되니까 13억에 한 대에서 20억 갚으면 끝나고 나 2억을 남기는 그렇죠. 거예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가 이제 더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내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내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됩니다. 3개월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내에 뭐 몰랐든 알았든 그냥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내가 상속받는 걸로. 한정 승인 신고도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뭐 자녀들이 하나 둘이지만 이제 부모님을 누가 모실 거냐 사실 굉장히 뭐 뜨겁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고, 어떤 뭐 자녀는 부모님과 아예 등한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1만큼 법적으로 나눠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내가 뭐 효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됩니다. 아 진짜요? 억울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제 민법, 상속은 민법에서 가져오는데, 이 억울한 경우를 많이 그, 커버해주는 법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를 나는 자에게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네. 1순위자가 없을 때는 2순위자한테 상속이 넘어갑니다. 네. 그거는 민법에 그 순위자가 어떤 기준인지는 나와 있어요. 네. 이 상속 1순위자가 자녀와 배우자인데, 네. 자녀와 배우자인데, 네. 이 자녀에는 부모를 속썩인, 네. 자녀가 있고 평생 돌본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불효자식과 효도한 자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법으로서는 똑같은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응? 이게 불공평하죠. 네, 불공평하죠. 불공평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민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는 겁니다. 아. 유언을 해서 나를 모신 아들에게 1대 1대 1이 아니고 나를 모신 아들은 1을 가져라. 속을 썩인 아들은 1만 가져라. 안 줄 수는 없어요. 안 줄 수는 없어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유류분 청구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많이 네. 복잡해요. 안 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1을 가져라. 네. 1을 가져라. 아. 그래서 유언을 하면은 모든 그 상속 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1순위가 유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줄 수는 없지만 효도를 한 자신 100을 가져라. 네. 불효는 1을 가져라. 이건 네. 되는 거예요? 대대 네. 나중에 소송당할 수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유류분 제도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라도 네. 상속인에게는 그 자식에게는 얼마만큼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줘야 돼. 그래서 유언할 때 현명한 아버지는 이걸 알아서 네. 딱 그 한도까지 아, 속썩인 자식에게는 요만큼. 아, 그래야 소송이 자녀 간의 소송이 발생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유언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상 그 다음에 유언을 하는 게 있고 네. 이제 참고로 상속 재산을 나누는 데는 네. 첫 번째가 유언이고 네. 유언이 없으면 두 번째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입니다. 서로 상의해서. 근데 이거 안 돼요? 안 되겠죠. 나는. 안 돼. 네, 일단 그래서 세 번째. 네. 법정 분할로 갑니다. 네. 법원 분할. 가정법원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애누리 없습니다. 그냥 법정 기준대로 네. 배우자 1.5, 자식 1 그냥 가는 거예요. 효도한 사람 억울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방법에서 네. 효도한 사람이 기사회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네.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상속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속 기여분 제도. 기여라면 이제 의미가 네네. 통하죠. 네. 그 상속 기여분 제도라는 것은 자녀들 중 특별히 부모를 모신 자녀와 네. 그렇지 않은 자녀 간 법적으로 동등하게 상속받는 것에 대해 네. 대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그 기여분을 인정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은 네. 사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했다. 네. 특별히. 특별히 한 이것도 특별히의 기준이 없어요. 아. 일반 우리 상식선에서 모신 거는 특별한 것에 안 들어가요. 아, 같이 살았다는 것만은 안 되는 안 되죠. 간병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속썩인 아들에 대해서는 네. 뭐 없지만은 네. 부양한 아들에 대해서는 특별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재미있는 게 네. 사망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 아버지의 재산인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줬다. 네.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재산 증식을 해줬을 경우. 이건 이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실제로 있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이런 좀 네. 여유가 있는 뭐 그 분들이나 네.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주식같이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네. 인정이 되면 돼요.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네. 사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느냐 안 했느냐. 네. 네. 그래서 상속 기여분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거든요. 네. 이 특별히 부양을 입증하는 거는 되게 쉽질 않아요. 그렇죠. 특별하니까요. 쉽지 않게. 그래서 우리 상식선에서 제 판단으로는 우리 상식선에서 나는 부모님을 엄청 잘 보살폈다. 네.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변호사한테 달렸습니다. 아. 이거는 변호사한테 가야 됩니다. 전문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는 네. 특별히 부양한 것에 해당된다고
재판을 받아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 부양한 아들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여분은 상속 재산이 있잖아요. 기여분은 1순위예요. 기여분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 거 가지고 나누는, 거군요.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양,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은 계산한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이건 변호사 영역입니다. 세무사 영역이 아니고 변호사 영역입니다.